문제풀이 시즌2. 자, 첫 번째 모의고사. 자, 다시 피드백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피드백은, 자, 어디였냐면, 이거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10번 문제. 10번 문제도 여러분 조금 실망이에요. 이렇게, 자, 정답률 65% 나올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대강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데서 실수가 나오는 거죠? 자, 일단 10번. 여러분, 일단 시기 알수 있잖아요. 태종실록이야. 실록은 당연히 이렇게 뭐, 땡땡실록, 그럼 조선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태종실록이니까 태종댁이겠죠? 자, 그러면, 자, 15세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끝에 지문 갖고 들어가 얼마인지 알수 있고, 또 안에서도, 자, 외가에서 자랐다. 외친의 은혜가 무거워서. 어쨌든 뭐예요? 고려나 조선족이나 조선 전기다. 대릴사이즈가 일반적 모습이었잖아요. 어쨌든, 자, 기억. 적서차별이 없었다.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태종 때 서울 차대법 두어서 서자 차별하기 시작했잖아요. 서는 문과를 볼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제지 사족들의 동성 마을이 형성되고 사족의 향촌 지배력 강화. 이건 어디였어요? 조선 후기잖아. 그러면 조선 전기라는 것만 본다면 여러분 지금 이 디귿, 이 지문도 조금 낯설고 리을 지문 낯설더라도 기억하고 니은을 제끼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고려와 조선 전기, 여성이, 자, 특히 조선 전기, 여성이 제갑만 하지 않으면, 자, 다시, 결국, 가정 안에서는 남성과 대등한 대우 받아요. 그래서 딸은 결혼 후에 자기 재산을 따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신사임당이었잖아. 신사임당, 자, 외동딸이었고, 결국은, 자, 결혼해서 자기 친정 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받았고, 그리고, 자, 이걸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함께 여러분 또한번 보셔야 될게 이겁니다. 고려부터 조선 전기는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단, 조선 전기, 여성이 재감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자, 조선 재감을 하지 않으면 남성과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자, 조선 후기, 즉, 17세기부터, 일단, 자, 이제 사회가 바뀌게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상장제례, 즉, 복을 기원하는 모든 것은 고려나 조선 전기, 불교, 또는 우리의 고유의 민간신앙, 즉, 전통적 생활윤리로 이루어졌다. 근데, 주자가래와 자 이런 주자가래가 또는 소학이 민간에 보급되면서 조선 후기는 완전히 일반 백성들도 성략적 생활 윤리로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가족제도 고려와 조선 전기는 부계와 모계가 같이 가는 사회죠. 양측적 방계 사회라고 했고요. 조선 후기는 남성 중심의 사회로 바뀝니다. 그다음 혼인. 자, 고려부터 조선 전기는 남기 여가혼 또는 대릴사이즈의 일반적 모습이에요. 그러나 조선 후기는 자, 이제 친형제도, 즉 여성이 남자 집에 가서 평생 살아야 되는 이 친형제도잖아요. 그다음 재산 상속. 고려나 조선 전기는 남녀 또는 자녀 균분 상속이었습니다. 단, 조선 전기에 대를 잇는 장제에게 자, 5분의 1만 더줄 뿐, 나머지 자식들은 다 균분했다는 거죠. 근데 조선 후기 뭐예요? 장자에게 확 몰아줬잖아요. 그다음 제사. 고려부터 조선 전기는 자녀가 돌아가면서 제사 지냈다. 또는 자녀, 딸도 얼마든지 제사 지냈고, 딸도 자기 재산 가질 수 있었다. 근데 조선 후기는 장자가 제사 지냈고, 이 집에 장자는커녕 아예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위해서 다른 집에서 양자를 입양했잖아요. 즉, 딸들은 절대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자, 여성의 지위. 고려부터 조선 전기는 가정 안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비슷했다. 즉, 거의 비교적 높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 태종 때 여성의 재가를 금지했고요. 서열 차별 둔 거, 요것만 예외고 나머지는 다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는 남전여비 사회였고, 그 다음 특히 족보. 자, 고려부터 조선 전기 족보는 자, 태어난 순서, 출생대로 자녀를 기록했습니다. 즉, 첫째가 딸, 둘째가 딸, 셋째가 딸, 그러면 먼저 딸부터 기록했고, 그 다음에, 자, 나중에 아들이 기록되는 거죠? 근데 조선 후기는, 어떡한다?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딸은 그 밑에다 집어넣잖아요. 특히, 자, 고려 때도 족보 있었지만, 현존하는 가장 전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15세기 성종 때 안동권 씨 성화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똑같은 문제 패턴인데, 다시, 앞으로 간다면, 이거, 이 10번의 이 사료, 여러분, 태종실록 대신에 안동고시 성화보가 나와서 똑같이 사회상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꼼꼼히 해주는 이유는 이거 정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잠시 여기서 또 멈췄다가,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피드백도 해드릴게요.